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알파 공략주는 진원 생명과학이라는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테고 이 회사는 이제 핵산, 뭐 기반 치료제 이런 백신 등 이 바이오 신약 개발 이런 전문 업체고 특히 이 오랫동안 이 백신과 관련돼서 연구 개발을 해오던 회사인데요. 특히 이 회사는 이 mRNA라든가 여기 필수 원료인 이 플라스미드 DNA 관련한 이 CMO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mRNA 치료제라든가 뭐 카트티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DNA 이 백신이라든가 이 치료제 원료로 이제 좀 사용되는 건데요. 요 플라스미드 이 DNA 쪽이 아무래도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이 매출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회사가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에어믹스 기술을 통해서 아무래도 고순도 그리고 고농도 그리고 고수율 생산에 좀 강점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특허 에어믹스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이 이 회사의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 코로나 재확산세에 따라서 최근에 이제 갑작스럽게 좀 급등을 해줬던 모습이 있는데 이제 이는 경구용 이 코로나19 치료제죠. 이 GLS-1027에 대한 일단 글로벌 임상 이상 환자 등록이 이제 완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글로벌 임상이 좀 8월 중에 완료가 좀 될 것이라는 이 예정 기대감에 한번 이 주가가 반응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좀 급등을 해줬던 모습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 치료제, 특히 이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진원생명과학을 보는 것도 맞지만 올해 하반기에 또 진원생명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이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올 하반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출이 잡히면서 지금 2분기부터 좀 이 양산에 돌입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회사 자체에서는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되면서 약 이 매출 증가를 한 1000%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 이상의 매출을 자신을 하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를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 미국 자회사죠. 이 VGXI의 이 케파, 이 공장 증설이 이제 점차 이제 완료가 되면서 올해는 이제 뭐 또 1000% 정도의 이런 매출 증대가 예상이 되지만 이와 함께 이제 일단은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다는 거. 지난해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이제 점점 그 시기가 이제 앞당겨지면서 앞으로 이제 좀 이 공급을 더 이제 늘릴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생산 능력이 이제 대폭 증가가 될 거라는 것이 자명하고 그와 함께 이 가치. 아무래도 이 VGXI에 대한 이 가치가 조금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시장에서. 그래서 이 가치를 이제 재평가할 수 있는 부각에 대한 이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경쟁 업체죠. 이 다나어에 이제 인수된 이 알데브론. 여기는 이제 한 11조 정도의 인수가 되었는데 어떤 이 경쟁 업체 대비 여전히 좀 가치가 할인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과 함께 현재 이 알데브론을 좀 비교군 삼아서 이 VGXI의 어떤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진원생명과학 역시 그런 부분이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요 그 알데브론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제 다나어가 이제 인수하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2019년 이때부터 이제 기술 침해 소송 중이에요. 근데 요런 이제 승소하면 아무래도 이 에어믹스와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로열티를 기대할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크게 진원생명과학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리스크는 있지만 어떤 승수에 대한 좀 기대감을 또 가지고 가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 진원생명과학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이제 하락 추세에서 최근에 이제 좀 쌍바닥 만들면서 이 코로나 이슈 타고
다시 한번 이 장대항봉 이후에 지금 좀 조정 구간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거래량이 이제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장대항봉을 좀 기준봉을 삼으면 아무래도 그 손절가 중심 정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손절가는 한 13,000원 잡아드리고요. 현재 이제 매수가를 이 장기 이평선 위에 지금 안착하고 그 장대항봉의 이 상단을 깨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이 골든크로스 지금 만들면서 다시 좀 이격도 줄이고 다시 좀 상승 방향으로 더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5,500원 부근까지 우리가 충분히 매수 관점 유효하고 목표가는 2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진원 생명과학에 대한 전략과 분석 들어봤습니다.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